안녕하세요. 토플 스피킹 전문 선생님 세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노 테이킹 스킬, 필기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스피킹 시험에서 필기하는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스피킹 시험은 총 6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그중에 4문제가 통합형에 해당이 됩니다. 통합형이란 지문을 읽고 또 교수의 강의를 듣거나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여러분 요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문을 읽을 때또 강의를 들을 때 뭔가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적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야기할 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잘 적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저한테 배운 내용을 또 리스닝 시험 보실 때, 또 라이팅 시험 보실 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목조목 필요한 그 스킬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임, 틀을 좀 잡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필기할 수 있는 종이 3장하고요, 이제 필기도구가 주어지죠. 자, 여러분이 그 필기할 수 있는 종이에다가 각 유형별로, 그러니까 6개 유형에 조금씩 필기하는 법이 틀리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유형별로 어떻게 적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적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미리 좀 순서를 잡아놓는 게그 틀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프레임을 좀 잡아 놓으시면 들을 때 어디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필기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야 될 단어를 가이드해 줄수 있는 어떤 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keywords. keywords란 핵심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요, 그대로 막 받아 적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딕테이션 그대로 들은 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정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요약할 때 필요한 핵심 단어만 적어 놔도 시간이 부족해요. 굉장히 강의나 대화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은 대로 다 적다 보면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귀는 쫑끈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단어만 적어준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지만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절대 금지고요. 또 배경 설명, 강의나 이럴 때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나 불필요한 디테일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여러분이 적지 않고 필요한 단어만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만 필기를 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평소에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주요 문장 성분 적기. 자, 주요 문장 성분이란 여기 보이지만 동사 또 명사, 형용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꼭 필요한 성분, 주어는 적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용상 어떤 게 주어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는 적을 필요가 없고, 동사, 주어가 어떻게 합니다라고 행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문장을 만들 때. 또 명사, 형용사들은 꼭 적어야 되는데요. 필요 없는 것들, 적을 필요가 없는 문장 성분은 말씀드렸듯이 주어나 뭐 관사, the,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접속사, 예를 들어 and, but, when, 뭐 if 이런 것들은 안 적으셔도, 적지 않아도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전치사, 뭐 on, to, for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적어 놓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필기하실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영어로 적는 게 좋아요, 한글로 적는 게 좋아요. 자, 그건 사실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는 대로 영어로 필기하라고 저는 평상시에 레커멘드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글로 적어 놓으면 나중에 요약을 할때그 한글을 또 영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배가 걸리죠. 그래서 들으실 때 한글로 이해를 하셔도 들리는 대로 영어로 적어 두시는 게 요약할 때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펠링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뭐 동물 이름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처음 들어보는 동물인데 스펠링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멈칫멈칫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필기한 종이는요, 나중에 그냥 트래쉬 버리고 나오게 돼요. 두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보는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펠링은 틀리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도, 또 스펠링을 알지 못해도 들리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프로페서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한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 PRO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식물 이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적어야 되는 필수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저도 동물학 뭐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되게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필기해 놓으시고,
하시고 영어로 보이는 대로 또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필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보고요. 자, 이제 필기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short forms, 그러니까 단어를 짧게 줄여서 적거나 아니면 symbols, 어떤 부호를 사용해서 필기를 하셔야 빠른 시간에 내용을 쫓아가시면서 단어를 적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절약에 굉장히 필요한 게 약어 부호 사용이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약어하고 부호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자신이 쓴 노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떤 short form이라든지 부호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이 써놓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요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또 수업 들으실 때, 인강 들으실 때, 현강 들으실 때 연습을 좀 하시면 시험장 가셔서 아마 혼동이 없이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분이 이제 노트테이킹을 하시고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대화를 듣고 나서 이야기,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준비 시간은 이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형에 따라 이제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참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셔야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적어놓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신 후에 이야기를 해야 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화면에 이렇게 스크린에 떠 있는 질문을 눈으로 또 확인을 하시고요. 요구하는 그 질문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 디렉션이 흘러나올 때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하세요라고 얘기 나올 때요. 마저 필기하지 못한 내용들 그것을 여러분이 채워주는 시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필기한 단어들을 말할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 요거 얘기하고 세 번째 요거 얘기하고 그 순서를 여러분이 잡아주는 게 준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에 맞춰서 넘버링 하시면서 말할 순서를 잘 잡아놓으셔야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죠. 그거 기억해 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어나 부호, 어떤 부호나 어떤 약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사용법은 또 제가 쓴 0단계 TOEFL 스피킹 교재 15페이지에 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 한번 그거 테이크 룩 한번 보시면 어떤 부호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샘플로 몇 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어라는 건 이제 short form을 얘기하는 건데요. 뒷부분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단어가 길 때 그걸 full word를 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없애고 앞부분만 적는 게 되겠죠. 뭐 쉬운 예로 뭐 university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필기할 때 이걸 다 적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뒤에를 떼어버리고 이렇게 짧게 앞부분만 적으실 수가 있고 뭐 language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뒷부분 떼고 적으시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약어를 또 쓸 때 모음을 생략하는 방법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building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full word를 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you, I 모음을 떼버리고 그냥 be, LD 이렇게만 적어놔도 아 이게 빌딩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또 금방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ourse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다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CRS만 적어놓으면 OU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요.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아 이게 course였구나 라고 생각이 나고 course라고 또 발음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어 사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중간 절차를 생략한다. 자, 예를 들어서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문장에서 without이나 with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치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거를 다 적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 빼어버리고 w와 dash 그 다음에 o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이 without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저 혼자 이렇게 연습 그러니까 필기할 때 수업할 때도요 이렇게 저는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걸 보면서 아 without은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 또 제 걸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연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걸 짧게 우리가 ASAP 이거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절차 다 빼버리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약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기호 사용하는 법, 부호 사용하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뭐 equals 이런 표현은 이렇게 사용하면 쓰시면 되겠고, plus나 and는 이렇게 또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호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뭐 increase나 decrease 같은 경우도 이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현해 두시면, 표시해 두시면 금방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또한 가지 부호 사용법은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상당히 자주 나오잖아요. 굉장히 not이라는 뜻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흐름이 달라질 텐데, 이걸 다 적을 필요가 없이 X만 적으셔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not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부호를 사용해 놓으시면 나중에 mone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또뭐 number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따가 number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호를 많이 사용해 놓으시면 이야기할 때 금방 또 꺼내실 수가 있고 필기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가 필기하는 법을, 그 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 유형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에 여러분들 조금 앞부분만 좀 들려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가 나올 때뭘 적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적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피킹은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 유형별로 필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오늘은 다섯 번째 문제, 테스트 5에 해당하는 것을 샘플로 조금 들려드리고요. 어떻게 필기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5번 유형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책 태스크라고, problem solution 태스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두 명의 화자,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한 명의 화자가 나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상대방이 혹은 본인 문제가 있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내기도 하는데, 대화 가운데서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 해결책 중에서 하나가 좋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왜그 해결책이 좋은지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을 때, 대화를 들을 때 여러분이 꼭 적어야 되는 부분은 문제점, 학생들의 문제점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해결책 두 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꼭 필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준비 시간 동안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을 잘 듣고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반응이라는 게 보이죠. 반응이란 것은 어떤 해결책이 주어질 때 바로 그 해결책이 좋아, okay, I will do it 하면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대화의 흐름상 첫 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단점이 등장을 해요, 그 해결책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처음에 문제 나올 때 제가 어떻게 적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해결책, 어떻게 제가 숏폼, 그러니까 약어나 부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 프레임, 틀을 좀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예 나는 문제 처음에 적어야지, 그리고 해결책 두개 적어야지, 또 각각의 반응 적어야지, 그리고 준비 시간 동안에 내 의견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정하시는 거고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런 틀로, 요런 프레임으로 필기를 아예 해 놓으시고 필기를 하시면 어느 부분에서 단어를 채워줘야 되고 요 순서대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되도록이면 영어로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problem을 PRO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 문제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solution 해결책이기 때문에 S1 첫 번째 해결책, R이라는 거는 response 반응을 얘기하는 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 나올 때 S2 하고 적어놓은 옆에다가 적으시고, 그 아래쪽에 또 response 반응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여러분의 opinion 내 생각, 난첫 번째가 좋아, 두 번째가 좋아 선택해서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또 reason이, R의 reason이 그 약자잖아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키워드를 적어놓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하는 공간이 되겠죠. 네, 오늘은 제가 문제하고 해결책만 들려드리고 어떻게 노트에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uestion number four. Now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students. Hey, Christina, how is it going? Well, I guess things could be better. What's wrong?
I'm having trouble in one of my classes this semester. 자, 뭔가 여학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I'm having trouble in one of my classes. 수업에 좀 트러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다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죠. 잘 들으시면서 핵심 단어만 적어볼게요. I'm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it. 자, having difficulty,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Understanding. 저 같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이해를 못해.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적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difficulty란 단어를 적어도 되는데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수업이냐면 Oh, yeah. You mentioned something like that before. It's your physics class, right? 자, 남학생이 또 어느 수업인지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자,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적으려면 physics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약자로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죠. 물리학 수업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여학생의 문제점이죠? Yeah, it's been really hard to keep up with the class. Especially since I have no background in science. 자,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적고 싶다면 그녀가 no background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서? Science에 있어서. 제가 과학에 있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수업을 쫓아가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또 필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나올 차례죠. Why don't you get private tutoring? 자,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결책을 주는데 뒤에 들린 단어 get private tutoring 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까? Solution 1이니까 여기다가 get 동사 적고요. Private tutoring 하고 얘기했는데 다 적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R, 뭐 tutoring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자 적어놓고요. Private tutoring 한 건 개인 교수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 공부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개인 교수 받아라라는 해결책 나올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여학생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차례죠? I'm sure some tutoring sessions would help you a lot. Yeah, that was definitely on my mind. But then I found out how expensive it would be to hire one.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지, 여러분? 꼭 적어야 되는 한 단어. expensive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생각을 해봤지만 개인 교습 받는 건 되게 비쌀 것 같아. 비싸다는 걸 알아냈어. 여러분이 거기다가 반응을 적는다면 expensive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full word를 적는 게 아니고 짧게 이렇게 expensive 하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 대화의 흐름상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올 차례입니다. Well, one-on-one sessions can be really helpful though. Yeah, but to afford one, I'll have to put in more hours at my part-time job. 자, 아직도 첫 번째 해결책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내가 개인 교수를 받으려면 part-time job을 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And that's going to take up a lot of time.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일하는 거 힘드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 나올 차례죠? Well, is there anything else you could do?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들어주는 상대방, 남학생이 해결책을 또 줄 것 같았는데 다른 해결책 없니? 라고 여학생한테 물어보네요. 그럼 여학생이 또 해결책을 낼 것 같은 느낌이죠? Well, my friend Matthew offered to help me out. 자, 갑자기 친구 얘기하면서 my friend가 offered to help me.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요? friend를 적으셔야겠죠. friend가 도와준다 그랬대.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이 되겠네요. That's great. Matthew is a physics major, right? Mm-hmm. Yeah. Once he found out I was struggling, he said he'd help me out. But he's so busy and I feel bad about having to bother him. Okay. 자, 여학생이 스스로도 response, 어떤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굉장히 뭐 하대요? 바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bother, 이렇게 귀찮게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Oh yeah. He's also on the school's football team, right? That too. I mean, I could ask him for help. 자, I could. 해결책을 얘기할 때 보면 할 수 있어. I could ask him for help. 아까 말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해결책을 놓쳤다면 분명히 또 해결책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 또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스테이트 하고 있죠. I can ask him 도와달라고 for help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적어놓으신 분들은 뭐 굳이 다시 적을 필요는 없고 But it'd have to be really late at night. After 그런데 또 이렇게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단점이 late, 늦게 부탁을 해야 된다. 친구가 되게 바쁘고 집에 늦게 오기 때문에 finish his practice. I don't want to make things more difficult for him since he is so busy already.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렉션에서 문제와 해결 여자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해결책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왜 좋은지 이야기해봐라고 디렉션 흘러나오고요. 준비 시간 20초 동안에 여러분이 두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적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써보는 게 준비 시간 20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컨버세이션 들어봤고요. 이렇게 짧은 대화 정도는 괜찮은데 또 긴 렉처 같은 경우는 또 필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별로 필기하는 방식 연습을 하셔서 시험장 가셔서도 유형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독립형은 독립형대로 통합형 컨버세이션과 렉처 조금씩 다른 거를 평상시에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서 이렇게 틀, 프레임에다가 쏙쏙쏙 단어를 잘 집어넣으시고 또 이야기할 때 그 순서대로 문제, 해결책, 반응, 내 의견 말하는 공식이 또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가시면 아주 효과적인 필기를 통해서 좋은 스피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요. 가장 좋은 필기 비법으로 고득점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